안녕하세요. 저는 해금 켜는 은한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들으셨던 곡은 변진섭님의 숙녀에게라는 곡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가을이 오면 가장 생각나는 곡 중에 하나죠. 네, 이문세님의 가을이 오면 들려드릴게요. 네, 아까 들려드린 곡은 이문세님의 가을이 오면이었어요.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때가 되었네요. 마지막 곡은 요즘 노래 한 곡 들려드릴 셈인데요. 굉장히 이름이 긴 노래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를 들려드릴 셈입니다. 아마 이 제목은 모르셔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을 선정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곡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세 곡을 들어보셨는데요. 다른 곡도 듣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호호호호. 그러면 유튜브나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에 해금 켜는 은한 혹은 해금 띄고 은한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양한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인스타그램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해금 켜는 은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의 일상이나 다양한 것들을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모든 시작에는 항상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또 우리가 또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또 연주를 들려드리고 연주를 듣고 하시는 그런 날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해금 켜는 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